참 이거 웃겨요. 되게 붙하신 제가 집이 작년에 신청한 게 당첨이 돼서.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너는 이렇게 또 와주시고. 아니 여지껏 상담 이제 계속하면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상담할 수 있어서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진짜 화색이 좋아지셨어. 네. 그때보다 살도 좀 빠지고. 응. 네, 진짜 화색이 좋아지셨어. 그래도 오신 길에 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 신년 운세라도 제가 네. 봐드리는 걸로. 근데 선생님 아직 일은 안 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건강 세과 어떻게 보면 그때도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구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 건강 세가 많이 안정은 되셨어요. 그래서 내년 들어가면서 올해로 치면 음력으로 치면 올해 끝자락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내년 1, 2월 달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슬금슬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조금은 따라든다 그래요. 그럼 어느 쪽 어떤 직종이 저한테 맞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간단 노동. 네. 간단 노동.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일이라는 소리도 나와요. 아. 뭐 하셨었죠? 옛날에 그냥 옷장사도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영업을 했었거든요. 옷장사. 옷장사. 네. 근데 옷장사를 선생님이 요번에는 좀 내가 그냥 뭐 흔히 말해서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뭐 좀 아울렛이 됐거나 아, 뭐가 됐거나 네. 네. 조금은 그런 매장격으로 해서 네. 들어가 보시면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으실까 네. 저는 싶어요. 근데 보통 그런 데 가면 시간이 굉장히 좀 길거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보통 한 12시간 그렇죠, 정도 12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막 길게는 안 해요. 거의 파트타임 겸 이런 식으로 잠깐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운동 삼아 하신다 생각하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네. 또 사람이 또 활기도 띠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수다 떨러 나간다, 그냥 내가 운동 삼아 산보 삼아 나간다 생각하셔서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게 저는 선생님이 또 건강을 찾는 그런 지름길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선생님 그때 자손 있지 않으셨었어요? 네, 있었어요. 자손이 올해 이제 몇이었죠? 지금 16, 그쵸. 중3, 네. 내년이면 17? 네. 그죠. 음력으로 하면 17, 12월 26일. 학교 빨리 갔나, 그때? 빨리 간 건 아니고 이제 음력으로 하면 12월인데 양력으로 하면 2월이니까 그냥 2월생으로 양력으로 가니까 그렇죠.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아이가 근데 네. 새로운 학교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한 번 시작이라 그래요. 내년에. 네. 근데 아이도 밝아졌어. 내년 들어가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담임 배정 운도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제일 궁금한 게 애가 이제 외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외고 고등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기숙사를 가야 돼요. 그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학교를 가서. 외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아이가 또 재주가 없는 아이고 재간이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막을 텐데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의외로 분위기를 잘 타잖아요. 네, 분위기에 네. 휩쓸리는 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는 이득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지금 학교 오늘 봤을 때 담임 운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우 운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울려야지 아이가 또 분위기를 타는데 네네. 이게 그게 안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나라 정책이 뭐 백신도 나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보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아이가 내년 들어가면서 좀 라이벌 의식이 생겨요. 뭔가 내가 하나 표적을 정해? 그럼 내가 쟤는 이겨야겠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생기다 보니까 아이가 내년부터 학업 발음도 잘 들어와요. 아, 근데 하나 건강수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아이가 의외로 입에 요복통이 되게 아프다고 그러죠? 네, 아무래도 며칠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멀쩡하게 자다가 새벽에 배 아프다 화장실 들락거리고. 네. 그거는 좀 어머니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 요복동 쪽으로 해서 조금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엄마가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러고 나면 크게 건강상 탈 없이 내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충분히 적응해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 목표가 있는데 거기 다다를 수 있을까요? 좀 아직 좀 먼 미래긴 네, 한데. 미래라. 네. 네. 근데 아이가 그 시발점이라 그래요, 지금이. 네. 근데 뭐든지 초석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초석이 단단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아이 밀어주세요. 네. 그러고 나면 아이가 오히려 더 크게 좀 활공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표한 대학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근데 성적은 충분히 이제 갈만한데. 근데 아이가 그 국내에서 머물지 않아요. 아, 네. 한 번 더 바다 건너 가야 돼요. 아. 네. 근데 우울하다. 아이가 알뜰살뜰 잘해요. 네. 요즘에 같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 믿어주세요. 네네. 그러면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아 잘했다 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아, 안 그래도 제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최종 목표는 그쪽이긴 한데 이게 웃긴 거야. 진짜 용군TV 그리고 손님들도 다 보시는 분들 다 알아야 돼. 이게 네. 진짜 짜고 치는 게 아니라는 네. 거야. 아, 신기해. 네. 그러니까 얘는 지 목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서 이제 취업을 이제 해외로 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외고를 가야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예 그 꿈이 무산되지는 않아요. 네.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아이고 또 그만한 재간도 있고 네. 능력도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외국 나가서도 아이가 보통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외국 나가서 아이가 잘못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의외로 알뜰살뜰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전공은 지금 이렇게 하면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가 네. 있고 택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쪽이 더 저는 근데 아이는 뭐 하고 싶대요? 중국어. 그죠. 저도 그게 낫다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어차피 문법이 일본어는 우리랑 같잖아요. 일본어는 부전공. 근데 전공은 중국어. 그렇게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 아이가 양쪽 다 욕심은 있어요. 네네. 근데 중국어를 전공으로 잡고 일본어는 내가 그냥 쉬엄쉬엄 해나가는 게 네. 아이 욕심도 채우고 또 아이가 손에서 펜을 안 놓게 되니까 이 학업바람 들어올 때 나한테 더 큰 이득으로 남게 되죠. 아, 네. 아 정말 다행. 그러니까. 사실 떼놔야 되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떼놓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엄마가 적응을 못할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년에 그렇게 나가서 어머니 산보 좀 다니세요 하는 게 할머니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 적적하지 말라고. 웃긴다. 만약에 엄마 계속 집에 있잖아요. 네. 그럼 괜히 예방 보고 우운데. 어디 뭐 보내 유배 보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갑자기 당첨이 됐대. 그것도 더 웃겨. 네. 근데 또 주소를 여기 주소를 주셨어. 아이고. 네. 아, 딴 데였으면 안 가실 뻔했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 흔히 말해 내가 나쁘게 걱정하는 거는 이제 성수님들이 할머니들이 다 막아주실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신년 짓고 가는 제가 집들 다 저는 기도 드리고 하니까 네. 크게 나쁜 건 없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언니분은 잘 지내세요? 네, 뭐 그냥 그렇게 뭐. 그때 할 때 같이 오셨었죠? 네네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경매도 법원에서 경매도 안 이루어지고 또 뭐 이렇게 집도 안 나가고 보러 땀은 땀은데 보러는 오는데. 나도 걱정이야. 언니 그때 건물. 네. 그거였어가지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어요. 되니까. 네네 계속. 언제 한번 제가 좀 부적을 내려드릴게요. 좀 팔리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 부모님들은 네. 건강이 다 괜찮을까요? 또 부모님들은 그때에도 말 나왔다시피 크게 지금 계속 너무 아프시다고 하니까 뭐 물론 뭐 나이가 드셔서 노화도 있으시니까 네. 아, 좀 분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부모님 건강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더 몸이 지금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다고. 근데 선생님도 이제 차분차분 더 건강세가 열리실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